민수기 저자는 모세이며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 어간으로 봅니다. 민수기와 관련된 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C 1446년 출애굽하게 되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BC 1445년 하나님으로부터 레위기 전체를 계시받고 그 식양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고 출애굽 직후에 인구를 조사합니다. BC 1406년 모세와 아론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모압 광야에 도착하며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BC 1405년 여호수아를 선두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BC 1400년 가나안의 본토 땅을 분할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책의 제목대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파악한 책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세어보니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60만 명 정도 되었을 테고, 아이들이 어른의 두배 이상이라고 보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다음 해부터 그 받은 율법대로 살아보는 역사가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성인이 모두 죽는 역사가 또한 민수기입니다.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율법이요, 그 율법은 곧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서 레위기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의 법대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며 살아보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모세가 유언처럼 설교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오경의 중심이요,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